안녕하세요. 이기호 프로입니다. 오늘 드라이버에 대해서 또 가르쳐 드릴 건데, 먼저 아우딘을 치면서 약간 슬라이스랑 페이드 타구로 뭐 90타 안짝을 진입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뭐 70, 80타 치는데도 약간 우측으로 휘는 구질을 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비거리에 대한 로망이 있고 좀 공을 멀리 치고 싶으니까 페이드랑 슬라이스보다는 좀 드로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드로우가 폼도 조금 더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백스윙을 하시고 다운스윙을 했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백스윙 이렇게 하시고 인투아웃을 들어오시려면은 다운스윙 하셨을 때 이 클럽 샤프트가 조금 더 45도보다 더 심한 느낌으로 더 이렇게 기울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른팔이 닫혀져야겠죠. 오른팔이 이렇게 뭐 접시 받치라는, 뭐 쟁반 받치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접시를 살짝 엎듯이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접시 받친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갖고 오른팔이 받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셔야지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진입하기가 좋으시고요. 근데 위에서부터 성급하게 약간 접시를 엎는 것처럼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클럽은 덮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클럽을 백스윙을 하시고 오른손을 이렇게 받친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셔서 내려와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신경 쓰시면은 조금 인투아웃을 금방 하실 수가 있고요. 정면에서 보셔도 백스윙을 하시고 약간 이렇게 덮는 느낌으로 오른팔이 덮이시면 안 되시고, 이 손이 접시 받쳤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내려와 주셔야 돼요. 접시 받쳤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내려오셔야지 약간 안에서 밖으로 치는 드로우 스윙을 하기가 좋습니다. 클럽을 이렇게 뒤로, 이 샤프트를 이렇게 뒤로 넘겨 보실 거예요. 샤프트를 이렇게 뒤로 넘기시면은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제낄 수가 있고, 이 제낀 상태, 뭐 팔씨름을 한다 생각하셔도 좋아요. 오른손으로 팔씨름을 해서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손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이렇게 그립을 뒤로 하셔갖고 채를 이렇게 당겨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오른팔이 이렇게 팔씨름에 지는 느낌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이 힘을 덜 쓰셔야 돼요. 오른손이 이렇게 진 느낌에서 왼쪽 이 클럽을, 샤프트를 쭉쭉쭉쭉 잡아당겨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와주셔야지 안에서 좀 찔려 들어오듯이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 안에서 밖으로 치실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점, 이렇게 45도로 오시는데 이 타겟 라인이랑 똑같이 이렇게 얼라인먼트 스틱을 연결하시고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이 샤프트보다 약간 헤드가 발 뒤꿈치 쪽으로 오는 느낌으로 와주셔야지 인투아웃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시면은 이 헤드가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업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헤드가 이 뒤에서 오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백스윙 하시고 팔씨름에서 지시는 거예요. 약간 접시를 받치듯이 오른팔이 약간 지면서 내려오시면은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던져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안에서 밖으로 치시면서 뭐 1시 방향이나 2시 방향으로 칠 수 있는 인투 아웃을 간단하게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중요한 것처럼 드라이버 인투 아웃 교정하는 1편 보시면은 헤드를 닿는 스킬이 있어요. 헤드 닿는 스킬, 왼손을 살짝 이렇게 보호로 이렇게 안으로 말아주시고 인투 아웃을 구사해 주셔야지 심한 슬라이스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치면서도 오른쪽으로 안 가고 약간 우측으로 가다가 안으로 멋있게 들어오는 드로우 구질을 치실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상급자, 이거는 조금 많이 해보신 분들이 필요하고 초보 때는 어려워요. 이 백스윙을 만드는 개념이랑 아직 치고 막 축이 흔들리는 것도 잡기가 버거운데 기존 치던 틀에서 조금 더 안으로 넣는 걸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구력이 있는 분들이 교정하기를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인투아웃을 잘 되는데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슬라이스가 더 나니까.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더 나더라도 이 헤드를 닿는 동작을 병행하면서 해주시면은 빠르게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하면서, 물론 이게 약간 좀 아리까리 할 때는 트랙맨이라는 뭐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궤도가, 클럽 패스가 뭐 닫혀서 쳤는지 안에서 밖으로 내치는 인투아웃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신뢰도가 높으니까 좀 배우기가 쉽고요. 트랙맨은 뭐 다 나옵니다. 뭐 안에서 밖으로 쳤다, 밖에서 안으로 잘라 쳤다, 뭐 헤드가 열렸고 닫혔고 뭐 정보를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 건지, 혼자 치시다 너무 모르면은 약간 그런 프로그램으로 배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굳이 뭐 안 배우시더라도 안에서 밖으로 치고 클럽을 돌리면서 쳐주는 게 되면은 쉽게 인투아웃을 하면서 드로우 구질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빨리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은 레슨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프로였습니다.